새로운 음성 메시지. 네, 개가 있습니다. 메시지 청취는 1번. 첫 번째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형입니다. 네 노래 요새 너무 좋더라, 산이야. 내가 말한 거 있잖아. 힙합도 이런 거 돈 되는 거 해야 된다고. 바로 이거거든. 야, 진짜 산이야, 요새 네 너무 보기 좋다. 뭐래도 안 된다고 뒤에서 존나 뒷담화까지 그래, 새끼. 말 길게 안 할게. 다른 게 아니고 내 진짜 요새 여자 한 명 키우거든. 근데 내 진짜 미안한데 염치는 없지만 내 퓨처링 한 번만 해주라, 산이야. 그 박지윤 노래 있잖아. 랩 진짜 잘하는 거 그거 저기. 응? 진짜 네 전화 한 10번 했는데 안 받고 이러면 내 서운한데. 다음 메시지. 산이 씨 안녕하세요. 아 요즘 바쁘시죠? 아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. 그 진짜 같이 작업하고 엄마. 싶었는데 아 그 이상한 아이돌 거 하느라고 제가 아. 내가 씨발 이번에 어떻게 작업 한번 해요. 존나 내가 산이 씨 생각하면서 쓴 곡이 몇 개 있거든요. 뭐가 돼야 써주지. 약간 아는 사람 얘기 비슷한 풍인데 개새끼.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, 산이 씨. 별일 없으시죠? 조만간 술 한 잔. 족가 이 새끼. 형 나야 동준이. 잘 있었어? 다음 메시지. 산. 잘 있었어? 나야. 요즘 되게 보기 좋더라.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. 언젠간 꼭 잘 될 줄 알았어. 그 노래 전에 내가 들어봤던 거 맞지? 나 생각하면서 썼다면서 들려줬었잖아. 듣고 많이 울었어. 요즘 자기 생각 되게 많이 나.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?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. 번호 그대로야. 알지? 전화 줘. Fuck you.